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분의 불타는 심혼.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의 길에서 골고다를 선택한 사랑의 이야기가 내 심장을 진동합니다. 나를 울립니다. 우리야 장군처럼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배반과 침뱉음과 곤욕 속에서도 오로지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셨던 알 수 없는 그 크고 큰 신비의 존재여, 얼마나 아프셨을까? 얼마나 쓰리셨을까? 얼마나 찢어지는 통증이 있었을까? 죽음보다 더 진한 채찍 속에서도 오로지 나를 생각하시는 그 눈빛이요.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죽음 같은 고통이 사라집니다.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 나오면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절망이 사라집니다. 오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, 예수 그리스도, 그분의 눈물이 내 안에 고이네. 보석보다 더 고운 눈물이 그 눈물이.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도 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? 탕자처럼 살았던 내 삶이 아픕니다. 방향을 잃었던 지난 날이 고통스러워집니다. 그분을 외면한 것이 빗나간 생이었습니다. 그분 안에 들어가면 바로 행복인 것을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. 탕자처럼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, 그 사랑의 표현을 깨닫게 하옵소서.